내일 도널드 트럼프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이 날짜의 말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10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날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거 전 트럼프와 관련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 당신에게 손을 모으고 트럼프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10월 17일 밤, 하늘이 슈퍼블러드 문으로 밝게 빛났던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급박한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신 이들에게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천국의 뜻에 맞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만월의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미국의 자녀들과 전 세계의 모든 신실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종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도착 전에 나는 그의 영혼을 깨우는 부흥의 영을 보내리라. 이 부흥은 그의 영혼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일으켜 온 나라에 들불처럼 퍼지게 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부흥이다. 트럼프에서 시작될 것이나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흥의 영은 미국을 휩쓸고 전 세계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에게 닿을 것이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니 내 목소리에 민감한 자들은 영적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것이다. 선거 전에 나의 손이 도널드 트럼프 위에 나타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가 선택된 것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시대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라. 나의 자녀야. 그가 정치 무대의 전면에 서기 전에 그가 나와의 만남을 경험할 것이며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의 경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그는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그 사건 이후 내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제 나는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영을 가져올 것이나 이번에는 어떤 해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초막절 밤에 나는 그를 위해 신성한 약속을 정하였다. 하늘의 징조인 슈퍼 블러드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왕좌에서 보내진 신호이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트럼프 역시 나의 영의 빛을 반사할 것이다. 이 각성은 그를 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며 그의 겸손함 속에서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이전보다 강하게 일으킬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주의하라. 이 부흥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나의 자녀들, 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부르고 있다. 트럼프를 만질 부흥은 진리와 성실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너희에게도 닿을 것이다. 그늘 속에 있던 자들, 잊혀졌던 자들, 비밀리에 기도했던 자들아, 나는 너희를 빛으로 부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유럽에서 호주까지 나의 영이 움직이며 모든 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마음을 만질 것이다. 징조를 기다려왔던 자들, 나의 임재를 갈망해왔던 자들아, 너희는 이 시간에 나를 찾을 것이다. 주가 선언하노라. 이 예언의 말씀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분별력을 구하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기도로 이 새로운 부흥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댓글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당신의 강력한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통치자, 모든 지도자, 그리고 모든 정부 위에 주권을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 누구도 당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심판을 모두 받은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세 번 구하셨고 우리는 그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신성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다가올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를 경건한 조언으로 둘러싸시고
모든 결정에서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전 세계 모든 신실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련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한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나누며 원수의 계략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영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당신의 교회가 빛의 등대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뜻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